채샘의 농업톡톡의 채샘입니다. 연주 한파가 세게 왔다 갔는데요. 올해도 지난 겨울 못지않은 한파가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동해 대책은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 대책의 제일 1번은 저장 양분 축적을 많이 할수 있도록 적정 착과 적기 수확이고요. 두 번째는 건조로 인한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땅이 열기 전에 충분히 간수를 해주는 것. 세 번째는 보온 자재로 나무를 쌓아주시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겨울 동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할일중 가장 큰 일이 한 가지 남았죠. 바로 전정인데요. 시설하우스 농가분들은 다 하셨을 테고요. 비가림 농가에서는 이제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포도에 열매 달리는 특성부터 알아보고요. 전정을 왜 해야 하는지, 전정 시기, 전정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에 열매 달리는 특성, 결과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지난해의 세 가지의 마디마다 형성된 눈에서 올해 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의 눈은 발아하고 신초가 자라면서 꽃송이도 같이 나오는 호나바입니다. 올해 열매를 달고 나오는 세 가지를 열매가지, 즉 결과지라고 하고 올해 신초가 나오게 된 지난해 가지를 열매어미가지,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세 가지에는 대체로 한 개에서 세 개의 꽃송이가 달리는데 품종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묵은 가지의 숨은 눈에서는 싹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꽃송이를 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싹은 양분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제거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꽃송이 발생 위치는 세 가지의 셋째, 넷째 마디에 달리는데 품종에 따라서는 양분 상태가 좋으면 여섯째 마디에 다시 생깁니다. 이 꽃눈의 분화는 그 전해에 5월 중하순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는 신초 생장에 많은 양분이 소모되는 시기이므로 세력이 세서 우짜라게 되면 꽃눈의 분화와 발달이 불량하게 됩니다. 신초 생장기에 많은 양수분으로 수세를 강하게 하면 저장 양분이 빠르게 고갈되는데요. 그 시기에 양수분을 좀 아껴서 수세가 강하지 않도록 하셔야 다음에 꽃눈이 좋고 그해 포도 품질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정을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원래 전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눈도 결과지에서 마디마디 눈들이 다 튼다고 하면 엄청 복잡할 것이고, 그중에 양분 상태에 따라 발아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요. 불필요한 가지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개의 눈을 틔우려고 하면 양분 소비도 많을 것이고, 많은 가지로 수관도 복잡하고, 통풍도 안 좋고, 햇볕도 골고루 받기가 어렵고, 병충해 발생도 많게 되어서 포도 품질 또한 저하되고 수세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전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형을 만들고 나무의 수세 및 재배 환경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단초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시기입니다. 전정은 너무 추운 시기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추위가 좀 지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비가림 재배에서는 2월 초쯤 하시면 되는데요. 2월 초도 너무 추울 때에는 2월 중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동해가 염려되는 지역은 일찍 하지 않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혹한기를 피해서 물오름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단초 전정은 결과모지의 눈을 1개에서 3개로 짧게 남기는 전정법입니다. 참고로
단초전장은 가지의 90%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남은 눈들에 양수분이 집중되어서 수세가 강해지고 옷자랄 수 있어서 밑거름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하시고 필요시 주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도는 지난해 결가지 마디마디 눈들이 대부분 꽃눈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단초전정을 해도 밑에서 나오는 눈들이 모두 열매를 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종 품종에서는 기부, 그러니까 즉 밑에 눈 3마디, 많게는 5마디에서는 꽃송이가 없이 신초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품종에 따라서 장초전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샤인머스켓은 탄수화물 측정만 잘 되어 있다면 아래 눈에서도 꽃송이를 잘 물고 나오기 때문에 단초전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초전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 방법은 포도나무의 특성상 조직이 연하고 엉성하여서 눈이를 바짝 자르면 눈이 마르거나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희생화 전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희생화 전정이라는 것은 내가 남기고자 하는 눈 위에 눈 부위를 자르는 것, 즉, 그러니까 눈을 한 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화 전정입니다. 그런데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4cm 정도 앞에서 자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샤인머스켓 2년차 전정입니다. 참고로 2년차 전정은 전년도에 찍은 최쌤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차 전정은 부초 굵기가 모나미 볼펜 굵기 밑으로는 주지 전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초 굵기가 그 이상 되면 부초에서 보이는 한 눈을 두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굵기가 고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굵기가 들쑥날쑥하다고 들쑥날쑥하게 전정을 하시면 생육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수세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나무의 생리 중에 정부 우세성 때문인데요. 정부 우세성은 가지의 끝, 정부에 있는 눈이 가장 왕성하게 생장하고 끝에서 멀어질수록 생장력이 약해지는 그런 특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높은 곳에 있는 눈이 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나무에서 앞쪽은 부초전정을 하고 뒤쪽은 주지전정을 한 것인데요. 주지전정을 한 것은 낮고 부초전정을 한 것은 높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부초전정한 것이 빨리 싹이 트고 왕성해집니다. 주지전정을 한 것은 발화가 안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부처전정한 것과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크게 돼서 제대로 자라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비율을 봐서 부처전정이든 주지전정이든 한나무 내에서는 동일하게 자르셔야 한다는 것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또한 나무의 주지 자체가 볼펜 굵기도 안될 정도로 약하다면 그 부분부터 잘라서 다시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년차 이상 전정입니다. 앞서 포도의 결과 습성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결과지의 눈에서 나오는 원래 신초가 열매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지의 눈을 1개에서 2개 놔두고 전정을 합니다. 먼저 2년차에 부초 전정을 한 경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1단이 올라와 있고요. 원래 전정 시에는 최대한 남길 눈만 두고 잘라야 앞으로 자꾸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눈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은 결과 모지의 맨 아랫부분에서 1cm 내외에 있고 좌우에 보이지 않지만 기저화가 있고 다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두 번째 눈을 두고 전정하면 되겠습니다. 전정법은 희생화 전정이 제일 좋지만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눈 위 4cm 정도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저와 눈까지 모두 발화하게 된다면 4개의 싹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요한 만큼 두고 4월에 신초 솎기를 합니다. 그런데 샤이는 초기에 신초를 건드리면 잘 떨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유인하다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목표 신초 수보다 20% 정도 더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저아가 꽃송이를 물고 나왔다면 결과 부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기저아에서 나온 신초를 사용하시고 제일 윗부분 신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결과 부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전정할 때 3, 4개의 많은 눈을 남기고 전정을 하면 발화에 쓰이는 저장 양분의 소모도 많게 되고 정부 우세성 때문에 제일 위에 눈이 좋게 되는데요. 밑에 눈에서 나오는 싹은 늦고 약하고 윗부분은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보기 좋은 위에 것을 쓰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것을 쓰다 보면 결과 부위가 많이 상승하게 되고 입수 확보에 불리하게 되고 몇해 뒤에는 사슴뿔처럼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눈을 남기는 전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참고로 2년 차에 전정 후에 발화가 되지 않아서 신초가 없는 빈 공간이 넓게 생겼다면 그빈 공간의 길이만큼 옆 결과지를 길게 전정을 하고 올 3월 물이 오를 때 가지가 연해지면 옆으로 뉘어서 공간을 메우면 되겠습니다. 이미 전정을 다 하신 경우라면 원래 신초 하나를 눕혀서 키우시는 방법으로 빈 공간을 메우셔도 됩니다. 다음은 2년 차에 주지 전정을 한 3년 차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을 찾고 두 번째 눈위 4cm에서 자르시면 되고 이후 4월에 신초 솎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절간 길이도 적당하고 결과 부위가 상승되는 것이 싫다면 과감히 한눈 전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포도의 결과 습성 등 생리를 잘 알고 내가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결과 습성과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 보시는 여기가 첫 번째 눈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눈입니다. 그래서 기생아 전정은 요 위에 눈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것인데요. 작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눈, 요 위에서 한 4cm 정도 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밭은 굳이 두 눈까지 놔두지 않고 그냥 한 눈만 놔두고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바짝 자르지 말고 한 4cm 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눈을 놔두고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눈을 확인하고요. 너무 바짝 자르면은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4cm 놔두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 눈을 놔두는 거죠. 요 길이는 그냥 바르지 않도록 여유로 놔둔 길입니다. 그죠?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잘랐던 것인데요. 요거는 여기 첫 번째 눈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두 눈인데요. 이것도 과감하게 희생한 전정을 하도록 그래서 요 눈에서 나오는 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양옆에 기저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 눈을 보고 굳이 처음부터 높게 올라갈 필요 없이 눈이 좋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도록 지난주 날씨가 어마하게 춥다가 오늘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바람은 좀 부는데 그래도
뜨거워요 지금. 이렇게 눈 위치를 갖다 잘 확인을 하시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도 첫 번째 눈이 여기 있네요. 수세가 너무 강하게 가가지고 별과 모지가 굵어요. 이게 전년도 결과지였죠. 근데 이것이 올해는 결과 모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